인터뷰 도중 눈물을 터뜨린 이분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사실 이분은 한국 최초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사람이다. 그것도 삼성보다 먼저.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강기동 박사는 1962년부터 미국 모토로라사의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했다. 그러던 중 소련 원자탄이 퍽 터져가지고 제일 먼저 죽는 파트가 있어요. 퍽 해서 터지면요, 그 레디에이션 영을 받아서 동작을 못해요. 당시 미국은 소련과 핵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, 강 박사는 미국 핵미사일에 탑재되는 컴퓨터 반도체 관련 연구를 주도했다. 미니츠맨 2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. 그게 이제 핵심 부분이죠. 내가 맺는 거요. 강 박사는 그때 개발한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지고 귀국했다.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이거 한국에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요. 그 비밀을 내가 한국에 가져왔지. 그가 가져온 기술로 처음 만든 제품은 전자 손목시계용 칩. 한국에서 생산된 최초의 반도체였다. 제품 굉장히 팔렸어요. 100만 브릿지를 팔았어요. 그건 대성공한 거 아니에요. 하지만 영광도 잠시,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. 유류파동으로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배출연장도 무산돼 부도위기가 왔다. 결국 회사를 매각하는 수밖에 없었다. 그때 삼성이 나타났다.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50만 불을 내고 50%를 인수했죠. 합병 이후 파견된 삼성 임원들과 일하다가 그들과 갈등이 불거졌다. 그들의 모함을 버티다 못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기동 박사는 주장한다. 강기동이는 CMOS의 대각인 거는 맞는데, 전문가인 건 맞는데 원하는 트랜지스터는 못 만든다 이거예요. 결국 쫓겨나듯 미국으로 돌아갔다. 취직할 데가 없어요. 제일 무서운 게 반도체 공장은 근처에 갈 수도 없다. 금지된 미국 국방기술의 해외 유출, 그건 스파이 행위로. 재능을 살려 라디오 등 전자제품 수리상을 열었지만 쉽지 않았다. 가족관계는 나빠졌고 고국에서 들려오는 삼성 반도체의 소식은 그를 더 씁쓸하게 했다. 집에서 싸움만 하니까 뭐 나도 집을 튀어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. 그 옆에 큰 추억이 왕 하고 지나가는데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. 정말 이승 그냥 4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세월을 돌아보며 지난 일을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한다. 날 내쫓은 거가 고마운 면은 있어요. 날 배울만해요. 자기 자리를 잘못하면 뺏기잖아요. 그러니까 뭐 관계되면 쳐야죠. 평생 삼성전자를 미워했던 그였지만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을 더 키워달라는 부탁을 남겼다. 후회돼요. 난 행복한 생활을 해보지는 못했어요. 그래도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유지는 해달라 이겁니다.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 첫 줄을 쓴 강기동 박사. 비록 돈도 명예도 얻지 못했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.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도 없었을 것이다.